안녕하세요. 해그린TV입니다. 꽃대 맞죠? 이 아이는 분갈을 해준다고 하고 분갈을 못했어요. 제가 이렇게 뭐, 이렇게 그 판매하고 남은 그런 이렇게 싸게 막 2, 3천원, 1, 2천원 파는 아이를 갖다가 재료가 없었어요. 그때 당시. 재료가 없어서 한번 보세요. 거의 뿌리로 꽉 차있고, 예, 바크하고, 예, 위에 돌로 이제 누르기 위해서 하이드로 볼을 이렇게 넣어 두었었거든요. 근데 이 아이도 작년에 제일 먼저 꽃대를 올려주었던 아이예요. 저는 뭐 특별하게 저온 초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하지 않고요. 네, 그냥 뭐 이렇게 키우다가, 잠깐만요. 여기다 이제 담아놨어요. 물이 새니까. 그래서, 특별하게 이제 그렇게 하진 않고요. 여름에는, 베란다에 내두었다가, 네, 뭐, 한 10월달? 쯤에 이제 드리고요. 안으로 분홍색 꽃이고 제일 예쁘게 폈었어요.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조금 분갈이를 해줘야지 했는데 못 해줬던 아이예요. 저쪽 오른쪽은 뿌리고요. 이쪽은 꽃대죠. 네.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물을 많이 못 주면은 거의 뭐 말라요. 그러면 한 번씩 밤새 저면 간수를 해두는 경우도 그만큼 말랐으니까요. 그렇게 해서 예, 키우던 아이입니다. 근데 아 그래 네가 먼저 작년에 꽃대를 줬었는데 왜 안 나와?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문제는 이 아이가 그렇게 건강 발육 상태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생육 상태가 이게 자꾸 찢어져요. 자꾸 찢어지고 뭐라 그래야 돼요? 이 아이가 잎을 많이 이렇게 가져있지를 못해요. 네네네. 그래서 보통은 이제 4장 이상은 되어야 꽃이 나온다. 뭐 4, 5장 처음에 그렇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꽃을 피우고요. 또 꽃이 피면 다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. 그리고 리카스테, 그러니까 리카스테 아로마틱한데요. 예, 꽃송이가 5개였었어요. 그런데 이제 3송이. 리카스테는 약간 습한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이거 수태가 마르지 않도록 저는 이제 물을 주고 있거든요. 대신에 얇아요 분이. 분이 평토분처럼 얇아서 금세 또 잠깐 주면 또 잠깐 마르고 예 금세 마르고 이래요. 그래서 이 아이는 너무나 한번 보시겠어요. 여기에 묵은 그 잎에 그 줄기나 이런 것들이 얘를 감싸서 이렇게 탁 붙여주었는데 이 아이는 얘가 없으니까 사갔잖아요. 너무 이렇게 휘영청 이렇게 휘어져서 예, 제가 지주를 살짝 대주었어요. 너무 휘어져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, 그래서 이렇게 두었어요. 총 5송이 중에서 3송이가 피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, 예, 5송이 중에, 예, 3송이가 피었습니다. 향은 어떤 느낌요? 약간 향기롭다 보다, 매캐하다고 하기에는 연하고요. 참 향을 표현하는 데는 힘든 것 같아요. 네. 네. 뽀머슴. 덴드로비온 뽀머슴이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. 예쁘죠? 네. 조금 확대해 보았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는 여기가 분주된 상태이고요. 판타지아가 덴드로비움 판타지아가 예, 꽃송이가 두 개였었는데 하나가 녹았고요. 뒤에 볼브가 말라 들어가서 잘라 주었습니다. 그게 저희가 그 이렇게 같이 나눔했던 네. 요 아이는 샵에 하나 있고 집에 하나 있고 그래요. 요게 지금 요러고 있습니다. 대부분 꽃대가 올려거든 웬만하면 잎이 다 지고 예 그렇는데 요러고 있습니다. 토크추가 성장을 조금 멈추었죠. 네. 이렇게 크다가 요 아이가 꽃대인 상태에서 왔었어요. 그래서 꽃이 피고 지고 요 앞에 하나가 올라왔는데 또 꽃대를 형성하려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쪽에는 그저께 밤에 물을 주었고요.
제가 시간이 없어서요. 아직은 이제 실내이다 보니까 그래도 아침에 줘야 되는데 따뜻하다고 물을 너무 못 주어서 예 저기 주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쪽에 지금 보면 이게 물 주려고 제가 내려놓거든요. 네네. 워크리안 아들 예, 물 주려고 지금 물 잠깐 오늘 출근하기 전에 여기 몇 개만 물을 주고 네 가려고요. 지금 제가 현재 꽃핀 딕바이 하나가 있지 않아요. 네, 요 딕바이 하나는 되게 이제 벌보도 굵고 충실하고 좋아요. 꽃이 피었었던 흔적이고 이 아이가 화풀을 잡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올해 새로 벌브를 하나 올려서 꽃대를 줄지는 네 의문입니다. 요거는 네 라비아타 꽃 피었었던 아이고요. 꽃을 잘랐던 아이 이렇게 꽃을 심어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잠시 여기 앞에 전경만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생존 신고합니다. 꽃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어제도 바빠서 워크리안을 집으로 가지고 올려다가 못 가져오고 네. 오늘도 건강하시고 네 좋은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. 해그리는요 여전히 출근합니다. 저도 오늘 하고 이제 3일 쉬려고 했는데 아이 예약이 어제 틀어졌었던 분들이 오늘 오신다고 해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? 일해야지. 네,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